그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. 그래서 가끔 그런 게 잘 안 맞으면 둘이 너무 크게 가공된 거지. 네. 이런 식으로. 네. 혹은 아까 전에 여기 설명했었던 이거. 이런 식으로. 네. 네. 처음에는 모르지만 육안으로 보면 대충 알 수 있어. 이거 좀 빼봐봐 다시. 그래서 다시 얘랑 얘 뭐 뒤쪽이랑 한번 보면 예를 들어 드릴 이런 데 한번 볼까? 어때? 얘는 잘 돼 있는. 얘는 정중앙에 제가 딱 뚫려 있지. 그지? 딱 뚫려 있지? 이게 0.3짜리야. 그래서 이게 0.3짜리인가? 0,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보이는 0.3의 느낌을 알아야 돼.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추가 작업했을 때도 어? 내가 이거 비하 드릴 0.3 썼는데 왜 이렇게 크지 작지를 내가 구별할 수 있거든. 근데 이거를 내가 아트웍을 하건 혹은 다른 사람이 아트웍 하건 언제든지 실수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. 예를 들자면. 그지? 여기 랜드가 아마 0.25 정도일 거야. 요 은색 테두리가 0.25짜리 설계야. 거의 중앙에 뚫려 있지. 네. 이런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육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. 네. 이건 0.5로 들었나 보다. 정말 드릴 사이즈가 틀리네.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아 얘는 0.5겠구나. 얘 그런 걸 내가 알아야 돼. 정확하게 이놈이 어느 정도 크기로 뚫렸는지에 대해서.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겠지.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뭐가 잘못됐네요 하고 얘기도 하고.